동네 놈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놈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특별한 컨텐츠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구하기 위해서 심부름 대행 업체를 통해서 술 담배를 구하고 있대요. 아, 이거 완전 불법 아니야? 이거? 완전 불법이지. 저희가 지금 그 포털 사이트에 한 카페에 브로커랑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로 갔을 때 술 담배를 제공해 주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호가 교복을 입고 왔어. 예. 네. 아니 진짜 집에 교복이 있더라고. 너니까 알아서 있는 거야.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정말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참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가볼까? 좋아. 자, 지금 진호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금방 도착한다고 했는데 근데 쟤는 진짜 학생 같아. 그러니까 아니 저걸 누가 29살이라고 생각했어. 아 너무 안 온다 진짜. 어, 왔다 맞네. 아 예. 내가 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예. 저 오늘 몇 갑 필요해? 다섯 갑입니다. 다섯 갑? 예. 개수가 작네. 일단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지 학생이니까 뭐 그래. 예. 담배 줘. 뭐 필요한데? 더운 블루 아니면 한라산. 한라산이랑 담배가 있어? 저희 할아버지 댁에는 있던데. 아 그래? 예. 하나로 또 좀. 아 몇 살이야? 19살입니다. 그래? 예. 아니 머리가 저희 학교 두발자유여가지고. 그래 머리가 직장인가 생겼네. 담배 많이 피는구나. 얼굴이 산 거 보니까. 예. 네. 그 담배 말고 또 필요한 거는? 아 맥주 좀 사왔으면 좋겠는데. 맥주? 맥주 네. 뭐 어떤 거? 임페리얼 맥주. 아 그? 양주인가? 임페리얼 양주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 아 그 뭐지? 대동강인가? 대동강? 신명의 자랑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거 처음이구나. 학생들 요즘 그런 거 안 먹어. 아 그걸로 좀 괜찮겠어? 더 사야 되지 않아? 아 처음 먹어보고 그걸 다 하는 거야. 혼자 먹을 거야? 같이 드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래. 형 지금 화날 뻔했다. 죄송합니다. 말장난 그만하고 빨리 가자. 오늘 형이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가자. 예. 편하게 형이라 불러. 예,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하고. 예. 요즘 애들도 이거 많이. 아이, 형 하루에 한 바쁠 때나 20개씩 해. 아침부터 너무 바빠. 혹시나 걸리진 않았냐? 아유, 걸릴 일 없어. 아, 형이 나이가 많은데. 예. 형이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 다 갖고, 저 돈 줘, 돈. 아,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 서 있어? 예. 여기 서 있고, 금방 갔다 올게. 예. 나도 왔어. 저기 예. 그 이게 병이 없어가지고 예. 캔으로 샀어. 괜찮지? 캔 맥주. 우선은 저기 사람들 보니까 예. 저쪽으로 좀 가. 그럼 저쪽 가서 줄게. 거리 보. 나 일로 와. 예. 따라가. 검 블루 그다음에 맥주. 예. 자 받기 전에 계산 먼저. 아 예. 계산 먼저 해야지.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왜 만 원이야? 예? 왜 만 원이야? 만 원으로 알고 왔는데. 아니야 2만 원 더 줘야 돼. 그 사이트 그 카페 보니까 만 원. 아 그거는 우리 친구가 형 있는 대로 왔을 때 만 원인 거고. 예. 형이 지금 친구 있는 대로 왔잖아. 예. 그럼 출장비가 있지 붙어. 2만 원 더 주면 돼. 2만 원이나. 2만 원이라니. 너 여기서 온 기름값이랑 형 시간이랑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예? 줘 빨리.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야. 예. 순간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2만 원이랑? 그래. 2만. 그렇지. 감사합니다. 2만 원. 술 맛있게 먹고. 예. 담배 맛있게 피고. 예. 이제 고3이니까. 예. 좀 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 차하신 안민호 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아, 예. 누구? 아, 제 또 다른 대행업체 불러. 무슨 대행업체? 아, 그 뭐 좀 신나게 술 먹고 싶어가지고. 신나게? 예. 뭔데?
뭐야 이거? 아이씨. 불법행 알바를 뭐야 이거? 나는 술 담배를 받아. 아니 제 대행 업체인데. 아 이게 뭔데? 대행 알바를 불러.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은. 술 담배를 받아냈다. 술 담배를 받아냈다. 아니 알바를 불러내서. 아 이게 뭐야? 술 담배를 받아냈다. 어린 청소년들. 야 너 학생 아니야? 알바를 29인데서. 아, 미친. 술 담배를 받아냈다. 아 이거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저씨 나와요. 알바를 불러내서. 아저씨. 자 이렇게 해서 심부름 대행 범 대행범이라고 해야 되나? 참교육을 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제대로 참교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알바를 하려면 좀 정정당당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뺏겼던 3만 원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단 뭐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는 하는데 모르지 뭐 저러고 또 할 수 있거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나이 들고 그냥 미성년자 아닐 때는 그냥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진짜 청소년 여러분들 진짜 나이 들면은 주구장창 마시고 필 수 있어요. 꼭 조금만 참으시고 정말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 또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